다들 알람이 갔는가? 오호라.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셀린입니다. 오,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다니. 안녕하세요. 다들 잘 있었나요? 오랜만에 놀러 왔죠. 뀨호.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긴 없나? 다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 세미도 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저요, 밥 먹었어요. 아, 이게 늦게 올라오네? 여기가? 오늘 레슨하고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후후후후후. 내걸 보기도 잘 보이겠어. 여러분, 세로가 편해요? 뭐가 편해요? 신기하구만.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세미가 학교가 집이랑 그 친구의 집이랑 가까워서 집에서 갔죠, 수능을 보러. 그래서 이따가 올 거예요, 세미 숙소로. 히히히히. 세미 잘 봤대요.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아침부터 나왔던데. 점액주요? 피자 어떠세요? 피자.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 아니, 요즘에 피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웃기죠? 히히히히. 적적하네. 혼자 하니까. 어우. 그러면. 제가 뭐지? 수능 어제 저녁에 쌤이 저희 단톡방에서 저희끼리 제가 먼저 수능 잘 보고 오라고 벌써 지루해할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랬더니 한번 이따 물어봐야겠어요. 아직 안 왔을걸요? 피자 좋겠다. 한판다 드세요. 히히히히히히히. 노래나 들까?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엿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브이앱 왜 켰냐고요? 심심해서? 원래 이렇게 심심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쵸? 찾아오면 좋아하시잖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힝힝부터 듣겠어, 나는. 이게 멀티가 안 되네? 어머, 내 소리도 들어.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아, 대박보가 많이 올라오네요. 우와. 피자는 포테이토가 맛있죠. 아닌가? 저는 피자 약간 새로운 메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모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뭐지? 저는 먹는 것만 먹어요. 근데 피자도 잘안 먹죠. 약간 피자 먹으면 약간 외식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닌가? 세미는 수능 보러 왔어요. 보러 갔다가 왔겠죠? 이제 세미 수험표 할인을 쓰겠네요. 제가 저도 많이 썼었는데. 아, 두개 들고 올 걸. 괜히 아이팟 하나만 들고 왔어. 패드 들고 올 걸. 고민했었는데, 나가기 전까지도. 머리띠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머리띠를 쓰면 아주 편해요. 여러분들도 애용하세요. 그러면 그냥 소리 켜놓고 이거 읽어야겠다. 이거 자꾸 늦게 올라와요. 이거 방송하는 걸로 보면. 언니하고 나 카메라 손 흔들어 주세요. 수험표 할인. 나 수능 저도 2년 전에 봤었네요. 되게 어제 같다. 오늘 TMI? TMI 드라마 제가 경우의 수 보다가 구미호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화거든요. 드디어 그거에 맞춰서 밀린 걸다 봤어요. 진짜 TMI죠. 오늘 예쁘단 댓글이 왔네. 아우. 좋으네요. 구구즈 언니들이 저희 뭐 시그니처 모창하는 거요? 아니 어쩐지 나한테 어제 아까 그 직원 언니가 저한테 저 따라하는 거 봤냐고 애들이 그래서 네? 제일 저 따라했어? 이랬는데 안 맞구나 해서 말안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따 찾아볼 거예요. 이상한 거 있구나. 저 수능 도시락 저는 스팸 먹었어요. 스팸에 계란말이랑 먹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아주. 저 진짜 웃긴 게 수능 저희 학교가 저 집이랑 멀었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동네랑 먼 거죠. 그한 시험 보러 가는 데가. 그래서 저 여고에서 봤거든요. 여고도 처음 가봤고 아침에 아빠가 데려다 줬는데 아침에 뼈해장국 먹었어요.
진현주다. 진현주 왔어요. 진현주. 쟤 왜 이렇게 나 따라다녀 요즘에? 너 왜 나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소리야? 진짜 웃긴다. 야 언니 사실 뭐 있었어? 야, 언니 그래. 표정은 고구마지. 포테이토죠. 고구마지. 진짜 저 안 그래도 말주변 없어갖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빨리 와보세요. 안 그래도 말주변 없어서. 짧게 나 금방 갈 거야. 아 왜요? 가지 마세요. 저 갈 거예요. 가지 마세요. 저희 수능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제 동생이 수능 망했대요. 대학 못 가겠대요. 아유, 아유, 어떡하니? 그 친구 도시락을 뭐 가져왔대? 그거 모르는데요? 물어봐봐. 그 학교 나 전화했는데, 뭐지? 끊으래요. 어? 남동생이 자기, 그래요, 남동생이. 자기 할 일 있다고 끊으라고 하고 갔어. 고구마 다들 고구마 아니 고구마는 고구마지 피자 끝에 있어야 맛있는 겨. 그거 슈크림이 들어가지. 슈크림 맛없어. 아니야 슈크림 맛없어요. 아니야 고구마지. 아니지 고구마랑 치즈가 있어야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마랑 치즈랑 그게 슈크림 맛없어. 아니야. 아싸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까 언니 그거 한 번씩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될 줄 알았지. 바보야 바보. 보면서 왔단 말이야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요? 모르는데요? 그것도 와요. 자 진짜 너무 슬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부회 파는 아닐까? 수능 보고 신난 부위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동생. 세민 동생. 아 죄송해요. 트리마이죠. 아니 세민 녀석. 세민 녀석. 세민 녀석? 물어봐야겠다. 세미야. 세미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전 현주의 본. 아 여기 있지? 맞다. 이걸로 봐야겠다. 아주 똑같은 분 정말 많아. 그러게. 아니 근데 똑같은데? 얘랑 이세랑? 아 얘가 조금 더 빠르네? 포테이토 피자에 무스 추가해서 먹으래. 맞아요. 그게 맛있죠? 그럼 인정. 원래 빵끝이 제일 맛있는데. 맞아, 나 빵끝 좋아해. 피자 말고. 빵끝 안 먹는 친구 많다고. 맞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선. 그러니까 처리. 이걸 보는 게 더 좋아. 시선 처리. 진짜 멀티가 빵이다. 지금 나온 노래요? 이 노래. 제이민 선배님의 지라페에서. 이 노래 참 좋아요. 세미 그냥 심심해서 본 건가 수능? 세미? 그래도 고3이니까. 맞아요. 세미가 보고 싶다 그랬어. 수능은 학교 다닐 때 안 보면 귀찮아진다니까요. 그 뭐지 하나 때로 왜 저주예요? 하나 때로 학교 또 가야 돼. 고등학교 진짜로 힘들어요. 저는 안 봤단 말이에요. 수능 안 보? 안 봤죠? 맞아. 요즘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있어요? 에피소드? 어 애들 공방 차린 거? 집에? 아 여러분 제 TMI인데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모자 뜨겠다고 하고 모자 떴고 니트 뜨겠다 했는데 진짜 니트 떴어요. 대박이죠. 요즘에 눈 뜰 때마다 제가 눈 뜨면 하고 있고 눈 감을 때까지도 하던데 뜨개질을. 맞아 요즘 뜨개질에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이 친구 지금 고통스러워. 오늘도 이 친구 실 샀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술이 아닌데? 실. 실이요? 샀죠, 얼마 실. 얼마 샀어요? 네 개 샀어요? 여섯 개요. 혹시 몰라서 여섯 개 샀어요. 그치, 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목 갑자기 목니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뜨개질 공방됐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도 뭐지? 나랑 예아 언니랑 책상에 앉아가지고 되게 뜨개질 했단 말이야. 그니까 몇 시부터 일어났어? 저요? 오늘 8시쯤 네? 9시쯤 안 되고 일어난 것 같아요. 9시쯤 넘어선가? 나 다리 닮았대 오늘. 저도 좀 그렇게 생 그러게? 다리 닮았다. 다음에 다리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 다리를 데리고 온다고요? 네 원래 어제 데리고 올라 했거든요. 다리를요? 응
좀 느끼해야 돼. 헬콤. 아 다리? 다리 잘 안 꼬여야지. 아 다리를 진짜로? 댕방. 되게 귀엽네. 댕방 맞지? 댕댕이 방송. 멍방. 멍방. 썸네일 셀린 말고 다리. 다리. 사람으로 둔갑해. 점점점. 점점점. 맞아요, 맞아요. 이 소리 했었는데. 나랑 너랑 누나나랑 아리송 머리 바뀌었다고. 지금은 좀 갈색이. 오늘 좀 빨간색이다. 맞아. 난 갈색인데. 제 머리 지금 한껏 노래졌잖아요. 여기서. 맞아. 그러게. 벽돌이랑 색깔 똑같아. 와우. 이 겨울 이불 잘랐대요? 응? 겨울 이불. 겨울 이불요? 그거 내년에 자려고요. 오. 그 언니들이 되게, 얘기했었는데? 되게 그게 좋네요. 내년에 언니들이 그러다가 진짜 내년에 이불 뜨겠다 이랬었어요. 이불? 응. 좋죠. 제 담요 하나 떠주세요. 담요요? 제 거 쓰세요. 아. 제 담요 부자예요. 쓰세요. 다리도 댓글도 읽고 소통 가능한가요? 다리요? 저희 엄마가 대변인이야. 다리를 대들 기다리시는군요. 당황하면 어떡해?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다 갑자기 리얼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 다리가? 이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앉고 그러고 있어. 도망가면 에이 안 도망가요. 오 그쵸. 아니 여기 뭘 또 앉아놔. 아 뭘 또 앉아놔. 엄마랑 같이 이러고 있어. 진짜 웃겨. 되게 내가 지금 렌즈를 꼈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또렷하지가 않아. 또렷한데? 이렇게 앞에 갔어요 지금. 아 글씨가? 어. 아 언니 눈이 또렷해. 저도 이런 위치에서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늘 뭐 하지? 오늘요? 저는 갔다 오고 숙소 가려다가 언니 불에 켜서 바로 직진한 거예요 여기로. 하하하. 아시겠어요? 저의 숙소에 있지. 웃긴다요? 연습하고 들어가서 저희 드라마 봐야 돼요. 맞아. 저랑 제 같이 드라마 메이트예요. 드라마 메이트. 한 말이에요. 드라마 메이트입니다 저희. 멍방이래. 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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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요? 다리 제 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걘? 그 나한테 뭐? 걘 왜 그래? 왜 채? 잘 모르는데. 내가 몰래 맛있는 것도 많이 줬는데. 다리한테? 어.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깔짝깔짝 대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랬는데. 내년에 시그니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으세요? 일단 만나야 뭘 하든 할 텐데요. 제가 슬프네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될 텐데. 내년에 연말에 다 같이 팬미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내년 이때쯤 아니면 1월? 내후년에 1월? 약간 나의 생각. 오케이. 드라마 메이트 몰래 다음 편 먼저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요 그냥 다시 또 봐요. 다시 또 맞아요. 강제예요. 무조건 같이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한화 밀려가지고 지금 보셔야 돼요 빨리. 저 아, 지금 보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봤어요. 저요? 아직도 안 봤어요? 그거? 네. 아까 숙소에서 본 게 끝이에요. 가면서 안 봤어요? 네. 왜요? 저요? 수다 떠느라 못 봤어요. 아, 그 마지막 절정이에요. 아 얘기하지 마요. 아. 미쳤어요 아주. 다리요? 다리 패딩? 제가 옛날에 하나 장만해줬는데.
내가 버렸는지. 내가 뭐지? 내 다리 뜨개질 떠주려고 했거든요. 야 나도 그럴라면 내가 뜨개질 한다는 거잖아. 그 손수건 이렇게 턱받이 있잖아. 아 나는 옷을 생각했어. 얼마나 줄 알고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야 내가. 얘가 내 몸통 많이. 다 아 그러면 어떡해. 근데 직접 맨날 맨날 보면서 재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입혀보고 나 니트 뜨는 거 봐봐 맨날 입어보잖아. 근데 나 이건 너무 못 봤죠? 어 팔 달고. 아니 팔을 달았냐? 달았지. 여기만 하면 돼요? 아니 한쪽 더 달아야 돼 팔. 다리 그럼 맨날 데리고 와서 근데 제한이잖아. 그래서 뭐 목걸이라도 떠줄까 생각했지. 지금 내가 리얼하게 몇 명이야 너한테? 언니한테 3명. 많아. 시그니처 못 해보는 게 소원이래. 나도 보여주고 싶다. 나는 거의 2D라고 해도 무방하죠 저는. 실존하나 싶기도 하죠. 실존합니다 저희 언니.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좀 못 보지. 왜 나름 겹쳤을 수도 있잖아 우리의 동선이. 다리는 제가 잡아도 안 잡혀요. 다리 얌전하던데? 아닌가? 다리 얌전하지. 그 대신 좀 변덕이지 좀. 변덕쟁이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옛날에 숙소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지원 언니를 참 좋아했었는데. 친구. 맞아. 사실 그때 집에 나랑 지원 언니랑 걔밖에 없었어. 이거 언니를 싫었다는 거네? 뭐 옆에 같이 있더라고. 조용하니까. V앱 이름 왜 V앱 이름 이걸로 했는지 알아요? 언니 V앱 이름 뭔데? V앱 이름 못 봤어요. 놀러오세요 셀린이 씨. 동물에서 뭐 하잖아요. 저요? 그만 뒀잖아요. 아 나는 거의 안 한다 보면 되지. 나는 진짜 못 하겠어 그러면. 앉아서 한 밤새 했었어요 몇 번은. 했었지. 맞아 초반에 했었어 언니. 처음 나오자마자 내가 그 예약 판매를 해서 샀단 말이에요. 아주 그 레어인데 내가 얼마나 희귀하게 구해갖고 했지. 그럼 뭐해 안 하잖아 지금 봐봐. 어? 간 됐어요. 나랑 맞지 않아. 자꾸 나보고 빚 갚으래. 진짜 신나네 그럴 때마다. 빚 심쳤어요. 처음에 갑자기 내가 이사를 간 거잖아. 응. 그럼 그 주인장 그 너구리자 너구리. 응. 아! 언니들 걸로 화석 많이 찾아줬었는데. 그 레어예요. 진짜요? 잘 찾, 그 돈 많이 챙겨줘요. 맨 박물관에 팔고. 그거 박물관에 해도 계속 끝이 안 나고. 아,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하나. 샤워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전 잘. 저는 그러니까 준비하러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 가서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한번 마음 먹어야 가는 거야. 맞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씻으면 씻어야 찡고 씻는 거지 뭐. 씻는 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내일 시험 있으시대. 화이팅! 이렇게 하면 화이팅이 될까? 때리는 것 같지? 때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몸 조심하셔요 다들. 지금 정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진짜. 저도 걸리기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밖을 안 나가면 되지. 돼지 꿀꿀. 아? 이거 뭐예요? 저는 이제 지원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지원이 어디 있는데요? 연습실이요. 뭐지? 아 진짜? 언제부터? 언제부터 가 있었지? 얼마 안 됐어? 39분 됐어. 대박 소름. 지금 되게 제가 좋았나 봐. 이불 밖은 위험해. 근데 내가 뭐지? 나 봐도 멀티 안 되는 거. 근데 언니 맨날 요즘 말 까먹는다?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어. 근데 나 지금 까먹었잖아. 웃긴다. 신나. 아니 맞아. 내 친구 다들 대학을 다니잖아요. 응. 애들이 막 거기서도 막 코로나 걸리고 막 그렇더라고. 진짜? 응. 다 걸린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래 못 만나니까 브이앱으로도 오는 거죠. 이렇게 소리 들려요? 들리네? 미안해. 식사하세요? 그냥 딱 그럴 시간이구만. 맞아, 저녁 먹을 시간. 화이팅. 저 이제 갈래요. 잘 가요. 안녕 여러분. 가세요. 수능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안녕. 나 갈게.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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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리고 있어. 너 다 보고 있어야 돼. 당연하지. 너 나랑 생방 봐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가. 10시까지 와. 알았어. 종강, 종강. 종강 아직 안 했구나. 대학. 제가 대학을 다녔지만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래도 되나? 진짜 웃기다. 히히히히히히.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는? 저 인터넷에 맨날 코로나 어디 몇 명 걸렸는지 못 봐요. 슬프다. 어떻게 이번 연도 입학한 친구들은 뭐 아무것도 못했겠다. 그쵸?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되나? 시험도 안 봤어요? 대박 대박. 정말 힘든 일이야. 그쵸? 저 별명 좋아하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다 좋은데 별 약간 별로 생각이 없어요. 맨날 제 친구들은 절 오동이라 불렀었죠. 정오동 아니면 정별이었어요. 약간 그런 별명이 있었죠. 시험 기간? 화이팅. 원래 시험 기간에는 화가 많죠. 전 그랬어요. 수능 끝나고 진짜 놀아야 되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집 갔어요. 진짜 아니 우리 집에서 너무 멀었다니까요. 시험 끝났는데 시험 4시 반이 끝났나? 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지? 버스 지하철 타고 갔었죠.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는데 수능을 이제 수시 합격 전이잖아요. 그때 신청했을 때가 그래갖고 했었죠. 애들이랑 똑같이. 근데 사실 수능 보기 전에 수시 됐었는데 취소하기도 귀찮고 뭐 내가 언제 수능을 봐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봤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V라이브 너무 재밌어요 하면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는 거 재밌으세요? 저 별로 말을 잘하지 못해요. 진짜 추웠어요. 저 수능 보는 날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떨면서 집에 갔었지. 아, 지금 나오는 노래 다 제 플레이리스트. 근데 달이 오면 정신없겠다. 그 친구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들 아직도 학교 가요? 미험 미험. 맞아, 오늘도 아침은 아니고 한 점심부터 나왔었는데 춥더라고 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도 추천해주세요. 저는 약간 제가 듣는 것만 들어왔고 다양하게 들으면 좋죠. 고3 때 기억이 잘 안 났다, 왜 이렇게? 수능 보고 나서도 학교는 갔는데, 별로 3교시까지만 했나? 제가 2학기 때 그랬거든요, 고3 때 저희 학교가? 3교시 끝나 밥 먹으니까. 맞나? 암튼 제 친구들은 학교를 안 나왔었어요. 너무 심심했지. 그래서 별별의 추천이 많네요. 오, 지금 다들 추천이 많아. 크리스마스 노래 들을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 이 노래 겨울에 맨날 듣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겨울 같아. 많이 들으시네요, 이 노래도. 맞아요. 원래 그 차트가 있잖아요, 음악. 그러면 이제 겨울 계절을 알 수 있어. 차트에 이제 막 겨울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그니처도 곧 부르면 좋겠죠? 나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희끼리 캐럴 앨범도 내면 재밌겠어요.
작년에 우리끼리 열심히 누나 하나 연습을 했었죠. 기억이 나는구만. 진짜 새록새록해요. 벌써 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느낌.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이 일대를 쏘다닌 것밖에 몰라. 진짜. 근데 12월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2월 너무 연말 같지 않아요? 약간 12월, 1월, 2월 뭔가 약간 연장선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어진 느낌? 내년 같지가 않아. 올해는 사실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뭐 그냥 행복했죠. 뭐 들떠 있었지.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뭐 그런 생각이었죠. 저도 그냥 제가 알던 거랑 똑같이 내년에도 없어지면 좋겠다. 아유, 뭐, 한여름에 또 패딩이고 캐롤을 들어요, 또. 아유, 아유, 아유. 귀엽다. 약간, 코로나,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뭐지? 제가 가수가 아니고, 그냥, 옛날처럼 학생이고 코로나였으면 어땠을까? 약간 저는 그래도 계속 뭘 하잖아요. 가수라서 뭘 계속 하는 것도 있고 약간 뭘 꾸준히 할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일반 학생이었으면 나 뭐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제 뜬금없는 상상을 이렇게 자주 해요, 원래. 나 영통으로도 봐서 다행이야. 그래도 안 했어 봐. 심란해. 봐봐요, 맞아요. 이거 보보경심녀 OST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이 노래 나오면 맨날 그 슬픈 장면 나온다고요. 드라마에서. 진짜 이 노래 너무 슬퍼. 제가 진짜 다리연인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모르고 되게 배우분들이 되게 좋으신 배우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봤는데 아우 끝을 갈수록 슬퍼 너무 슬퍼. 그래서 저 이거 한번 보고 저번에 또 돌려본다 했잖아요. 뮤비 찍을 때도 봤었는데 아침에 화장하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대기하느라 보면서 눈물 나고 면봉을 닦으면서 왔어. 아 슬프네 이러면서 웃기죠. 그랬었죠. 나 진짜 대학 다녔으면 어땠을까? 친구도 못 만나고 슬프다. 사실 그런 걸 꿈꾼 건 아닐 텐데. 저 요즘에
제가 약간 저 공카에서도 말했었는데 봄 여름에 기억이 잘 이렇게 안 나고 맨날 이렇게 봄 여름엔 별 생각이 없이 이렇게 휙휙 지나갔다가 가을 겨울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고3도 봄 여름 기억 안 나요. 처음 뭐 했는지 그냥 가을 2학기? 2학기라고 해야 하면 좀 더 기억이 많이 나는 느낌? 그랬죠. 그래서 고3 때 이 고비용심료랑 미스터 선샤인을 봤었는데 그 두 개는 그래서 약간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난다 했나? 내용이?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은 진짜 그것도 제가 아침에 학교에서 봤거든요? 맨날 아침에 울려서 봤어요. 그 지하철 타면서 사서 학교에서도 보면서 울고 요즘에 오늘 미스터 선샤인 좀 다시 봤는데 재미있네요. 역시 최고의 드라마. 저 드라마 보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해갖고 드라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작년에 애들이 맨날 저 보면 예포 드라마 본다고 이번엔 뭐 보냐고 맨날 그랬었어요. 약간 작년에 셜록 보고 동백꽃 필 무렵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작년에 보고 김기서가 왜 그럴까? 또 재밌고 또 뭐 있는데? 하나 더 그 박민영 선배님이 하나 하신 것도 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또 뭐였더라? 그녀의 사생활? 맞나? 그건가? 그거였던 것 같아. 봐야겠다. 맞네요.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오동이요? 그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지어준 건데 제가 고2 때 가방 키링을 하나 샀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 너구리 있죠, 너구리. 너구리처럼 생겼어갖고 되게 털도 뽁실뽁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 그런 거 좋아했어갖고 막 그랬는데 그거 뭐 애들이 오동통통 하다 그래서 오동통통 정오동 됐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유죠. 그랬었죠. 그런 내용이 그런 뭐 특별한 거 없는 비하인드. 그녀의 사생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많이 나와서 저 되게 스릴러 좋아하거든요. 구미호전교 여러분 로맨스인 것 같지만 정말 무섭다고 저 그 혼자 못 봐요. 진짜로 처음에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볼 생각하다가 보고 막 중간에 막 무서운 거 나오고 막 그래갖고 아유 이거 무서운 거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짜 귀신은 아닌데 무서워. 저 그런 내용 좋아하거든요. 검은 사제들도 막 세 번이나 보고 약간 셜록도 맨날 돌려보고 셜록만한 그런 범죄 드라마가 잘 없어요. 슬퍼 저 약간 그런 심오한 내용 좋아하는데 담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한번 아니 혼자를 못 보겠어. 혼자 보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소름이 돋아. 맞아요. 그 아이고 이거 약간 드라마 내용이요. 내용 근데 아 좀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거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말 듣고 진짜 배우 선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제가 보면서 아 진짜 어떻게 하지? 대박 이러면서 봤단 말이죠. 현준 약간 아무 말 없이 저의 드라마를 잘 따라주는 친구. 그래서 많이 봤죠. 저 옛날에 손더게스트라고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서운 건지 모르고 엄마가 옛날에 거실에서 보고 있길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 나와가지고 그게 진짜 무서워요. 혼자 못 가요. 저도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래요. 좀 약간 심란하네요. 저 옛날에 약간 범죄 스릴러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막 뭐지? 옛날에 약간 뭐라 말해야 되지? 약간 부검하는 내용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병원 드라마 그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아 손더게스트 진짜 무서워요. 나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손더게스트잖아요. 손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 없는 날이라고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귀신 안 오는 날? 그래서 그런 날로 이사 간다면서요. 그거 그때 알았어요. 저 뭔 내용인지 모르다가. 맞아요. 보이스도 우리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어. 같이 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보이스. 난 그 첫 화부터 너무 무서웠어. 원래 첫 화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거는 다짜고짜 무서운 걸 이렇게 막 보여주고 무서워. 또 뭐지? 옛날에 죽은의 태양도 봤다가 1화부터 귀신나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저 밤에 하는데 집에 저희 집은 맨날 거실 불 꺼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방에만 불 켜놓고. 근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고 다 또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혼자 안 봤어요. 무서워요 진짜. 저 혼자 보면 저 근데 웃긴 건 약간 직접적인 귀신의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약간 분위기만 이렇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약간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깜짝 놀래고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이제 그런 거 못 봐요. 옆에 누가 있어도 못 피하죠. 진짜 너무 무서워요. 도깨비는 아직 안 봤는데. 맞아요. 보긴 봐요. 약간 이러면서 봐요. 이러면서 약간 갈리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본다고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그 피 나오고 막 약간 이게 찔린 흔적이 있으면 모자이크해서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던데요? 주은의 태양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거 여름에 했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기절할 뻔했어. 아주 보다가 진짜 그런 나이가 현주요? 현주 무서운 거 보면 꺼요. 같이 둘이 외면해요. 소리만 듣고 와와 그러면서. 도깨비 진짜 서사 저 약간 드라마 별로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보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나의 큰 이해가 필요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도깨비 어땠어? 오!
그럼 어떻게 했지? 오, 끊겼네? 오, 다시 됐다. 그래서 현주랑 같이 뭐 무서운 거 잘 안 볼라 해요. 무섭잖아요. 저는 넷플릭스 보는데 이제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별 게 다 있던데. 별그대도 있고 갑자기 별그대 진짜 최고의 드라마. 진짜 눈물 돌죠. 아니에요, 구미호전 한 명, 그쵸? 한 명은 외면하고 한 명은 가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아 왜 또 꺼졌지? 여러분 재밌는 거 추천해주세요. 무서운 거. 약간 로맨스도 좋지만 좀 감질만 나는 게 재밌죠. 약간 구묘련 같은 그런 판타지 드라마 좋아해요 저. 되게 약간 그런 걸 환상하는 사람이라. 저 혈액형 AB형이에요. AB형. AB형은 제가 살아온 결과 많이 없더라고요. AB형인 사람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근데 AB형 많아요. 웃기죠? 제 친구들 AB형인 친구들이 많아요. 신기했어 그래서. 킹스갬빗도 봤어요. 그거 하도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자마자 뭐지? 메인으로 걸려있길래 봤는데 하, 재밌더라고. 오! 나랑 혈액형이 똑같네. 축복 축복. 무서운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에밀리 파리에 갔다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약간 영화보다 드라마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에밀리 파리에 가다 보고 파리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옛날에 갔었어 갖고 옛날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가고 싶더라고요.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또 가고 싶대. 그랬죠. 추리의 여왕이 뭐예요? 신기한 거 뭐지? 그런 것도 있어요? 찾아볼까? 재밌죠? 진짜 하루 만에 본 것 같아요, 저 거의. 뷰티 인사이드 제 친구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 막 저한테 항상 대기만 했어요. 쳐본다, 추리의 여왕. 한번 봐볼게요, 궁금하네. 델루나 제가 그 챙겨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예 본 적이 없고 그 중간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클립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내가 내용을 다 알아버렸어. 웃기죠? 그러니까 클립만 봐서 다 알아버렸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아 델루나도 무섭잖아요. 막 귀신 나오고 막 눈 없는 사람 나오고 막 그러지 않나? 막 그렇던데? 무섭던데? 그것도? 낮과 밤! 낮과 밤!
나 들어봤어 이거. 그래요, 낙과밤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궁금하네. 되게 드라마를 많이 보시네요. 저희 VIP 제일 재밌다고요? 오, 그쵸. 저희 재밌지. 좀 재밌긴 하죠? 이태원 클라스도, 아, 뭐지? 그것도 별로 제 분야가 아니어서 그냥 하나보다 하다가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 다들 재밌는 게 많아. 어둠 속으로 이거 세미가 봤어요. 세미가 저한테, 아, 세미가 뭐 옆에서 뭐 보고 있길래 궁금해서 훔쳐보고 있었는데 막 비행기 안에서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이야 했더니 알려줘 갖고 뭔지 알아. 되게 흥미진진한 느낌. 드라마 재밌는 거? 저 닥터 프리즈는 뭐야? 우와, 여러분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오, 메디컬물 좋아한다고요, 저.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약간 그런 느낌. 저 근데 이태원 클라스 웹툰 안 봤었어요. 웃기죠? 그건 본 적이 없어요. 너를 기억해 넷플릭스 있던데, 그거?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가 원래 제일 재밌어요. 지금 저 구경하러 다들 오세요. 재밌다. 심심하신가 봐요 다들. 드라마 추천 너무 많이 해줬는데 기억할 수 있어요? 진짜? 오, 드라마 되게 많이 보셨네 저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자기가 본 거? 나 기억이 안 나던데? 제가 말해주고 싶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이상하게 봤나 봐. 저 뭐야, 한번 작년이 2019년 2019년 저 이동욱 선배님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금요정 꼭 보세요. 정말 최고의 드라마. 이거 진짜 2020년 최고의 드라마예요. 진짜로 미쳤어 미쳤어 아주. 현주랑 보면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봤거든요. 되게 많은 분야 보시는, 저 약간 비슷한 분야만 보거든요. 되게 작년 드라마 많이 했었네. 눈이 부시게도 궁금하고. 맞아요, 오늘 최종이에요. 그거 진짜, 아, 드라마가 재밌어요 여러분. 저 약간 제가 그런 내용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저 약간 귀신 나오는 거 좋아해갖고.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하은 언니가 저희한테 추천해줘갖고 다 보고 막 그랬어갖고. 그것도 재밌었고. 사이는지
기억이 나는데 무서워서 혼자 못 보겠더라고요. 아, 웹툰도 무서웠거든요, 저 그거. 소원 들어달라고요? 구미호전? 귀신? 귀신까지는 아닌데 약간 무서워요. 그 약간 갑자기 이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무서운 내용 나와요. 상상도 안 했는데. 금요전 재밌어요, 진짜. 약간 도깨비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 눈이 부시게 슬프다면서요? 맞아, 이거 하은 언니가 본적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 슬프다니. 저는 몸이 좀 뜨거운 편이라 겨울 돼도 별로 안 차가워져요, 손발. 전 지금 뜨끈뜨끈한 인간이라 손발, 발은 좀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손은 채솔 언니가 차가워요. 어제 채솔 언니랑 연습실에서 레슨 받기 전에 있었는데 손이 차갑더라고. 사랑의 부식책도 잘 봤는데 재밌잖아요, 그것도. 전 핫팩 잘 안 써요. 더워요. 겨울에는 반팔 입고 패딩 입어야 따뜻한 거죠. 좀 그런가? 지범이 이거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스타트업! 그게 제가 수지 선배님 나오는 약간 드라마나 이런 거 잘 다 보거든요. 제가 수지 선배님을 참 좋아하는데 선배님 나오시길래 봤는데 신선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또 보면서 아유 나는 스타트업 꿈도 못 꾸겠다 이거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보는 거죠.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원래. 오늘 선곡이 다 괜찮으신지. 근데 들리긴 하세요? 이거 이게 들려요? 좀 작게 틀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하이 선배님 작년에 나온 앨범 진짜 좋아요. 진짜 이 앨범 다 명반이에요, 명반. 아유, 다 들어요. 진짜 다 좋아. 나야노 씨는 안 봤는데 재밌어요? 궁금하구만. 지평 도산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아니, 근데 저 너무 답답해요, 보면서.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저는 지평이죠, 지평이, 당연히. 이게, 아니, 옆에 계속 있어주는 사람이 더 먼저 아닙니까? 예? 진짜 보면서 답답해요, 답답하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막 그러다가, 아유, 진짜.
나중 완결이 어떻게 될지가 참 갑자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드라마가 슬퍼요. 벌써 금요일이, 금요일 아닌데?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니까 좀 힘내세요, 다들. 저도 힘을 내보겠사옵니다. 맞아요. 드라마는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답답하죠.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두 사람의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답답하다고도 하는 거죠. 진짜 수능 보신 분들 고생 많았어요. 뭐 못 봤다고 해서도 뭐 틀린 게 아니니까요. 진짜 인생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진짜 다들 펑펑 노시길 바랍니다. 벌써 12월, 그니까 다들 12월이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아, 근데. 아, 벌써. 제가 10년 전에, 저 제가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나 10년 뒤면, 이 20살, 막 21살인데, 나 그때 뭐 할까, 했네, 이랬거든요. 그때 난 뭐 하고 있을까, 이랬는데, 저 가수 될 걸 꿈도 못 꿔봤거든요? 사실, 초등학생 때는. 근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데뷔하고 올해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 다 못해봤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변수를 주다니. 저도 남들 다 하는 거 꿈꿨죠, 뭐. 좋게 될 줄 몰랐죠. 다들 그렇죠? So sad, so sad, 진짜. 다들 나랑 똑같을 거야. 더 성공해야죠. 성공? 성공의 기준은 없지만 이 정도 해낸 것만으로도 좀 제가 참 신기해요. 20살, 21살? 그니까 여러분 다들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 처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니까 더 느낌이 신기한 걸 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더 열심히 하죠. 벌써 22이네요. 20살 때도 생각 안 해봤었는데. 아니 요즘에 자꾸 손톱이 이렇게 까져요? 원래 이래요?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막 까져요. 초점이 왜 이렇게 잘 잡혀? 자꾸 이렇게 일어나요. 싸가. 그나마 해본 거? 펜서? 펜서랑 코뮤페처럼 야외 무대?
좀 손을 꼽죠. 그래도 한길 날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요. 작년 새해에도 전 연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희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연습했었어요. 넌넌안나 핸드크림 발라야 되는 거구나. 아니 저 핸드크림 이런 거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올해 유독 잘 일어나네요. 다음 방송엔 다리와 찾아오겠어요. 헤헤헤헤. 여기에는 작년, 아니 뭐지? 올해 아싸 활동하면서 사진밖에 없어갖고 뭘 작년에 뭐 했는지 보여줄 게 없네. 아이패드에 다 있는데. 작년에 투톤 머리를 하고 열심히 했었죠. 맞아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1년이 벌써 지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뭐 했다고. 저는 그래 데뷔해서 계속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구나. 신기하다. 아, 네, 다음에는 다리를 꼭 데려올게요. 저희 다리 낯가리면 어쩔 수 없는데 좋아할 거예요. 다리도 아마도. 히히히히히히. 저 가끔 생각나면 데뷔 쇼케이스 돌려봐요. 정말 깜찍하더라고요. 아주 약간 맨날 보면서 아유 아쉬운 건 많죠. 사실 그때부터 항상 예상해요. 분명히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생각해도 분명 아쉬울 거라 생각이 들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노하우 생기는 거 같네요. 이렇게 인생의 노하우. 그쵸? 다들 행복하셨다면 됩니다. 다리요? 다리. 제가 맨날 사진 찍으면 딴 데 봐요. 맨날 이게 먹이로 낚아야 돼. 어딨지? 애기 때는 그 처음 잘 봤는데. 사춘기요, 사춘기. 어딨지? 봐봐,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귀엽죠? 우리 다리? 그럼 스타견 되겠다, 스타견. 언니를 지을. 전, 제가 다리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쁘다. 그러게요,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연습한 것 밖에 없는데, 1년이 갔어요. 신기하죠? 약간 제가 그냥 뭐 제 나이가 오는 상황이 없는데 제가 세미가 이제 성인이 된다니까 신기한 거. 작년에는 벨이었는데 이번에도 세미 잘 이렇게 해줘야죠.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
저는 이제 가볼랍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아주 아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히히히히. 다음에는 더 신선한 주제로 갖고 올게요. 사실 제가 사는 게 똑같긴 한데 더 신선한 주제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말고 이제 애들이 이제 열심히 부인을 하겠죠. 시야방송 맞아. 샘이 이제 앞자리 이면 해야죠. 가나요. 제가 이래도 지금 한 시간이 넘겼다고요. 역시 수다장이가 된다고만요. 이걸 하면 말 많이 하면 배고파서 많으셔서 지금 배고파요. 어떻게 아셨나요? 안녕 안녕 다들 즐거운 평일 보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투표타임? 뭐 해줄까요? 약간 지금 생각나는 건 다 해보고 있어. 생각나는 건 다 해보고 있어. 이런 거. 다들 금손이시니까 믿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안녕. 제가 이따가도 사진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안녕 안녕. 안녕.